오른쪽 그림과 같이 1차 함수 1차 방정 시 4x 플러스 3y 있는 10p의 그래프 xy 주 둘러싼 도형의 넓이를 직선 y는 ax가 2등분할 때 이런 것도 잘 나옵니다. 2등분한다니까 그냥 2등분을 해버려. 그럼 이 도형 넓이부터 구하면 되겠지? 네. 이해 가냐 안 가냐? y좌표는 얼마? 하나 둘 셋 12 하나 둘 셋 마이너스 12 하나 둘 셋 3 하나 둘 셋 아 10 네, 네. 하나 둘 셋 마이너스 하나 둘 하나 4. 하나 4 이거 넘겨진 거니까 그냥 3으로 나눠주면 되잖아. 네. 공식만 외우지 말고 공식 어떻게 나왔는지도 생각하라 그랬지. 자, x좌표 하나 둘 셋 3 응? 3 잠깐만 나 방황했어. 3 뭔 말인지 이해 가 안 가? 네. 여기까지 이해 갔어? 그럼 얘 넓이 얼마야? 하나 둘 셋 6 6이야. 생각해보면 2분의 1 곱혀주는 거 늘 잊지 말고 두변 길이 중에 한 변이 짝수면 어떡해. 반대가 한 다음에 곱혀주는 거 금방 나와. 네. 이해가죠? 네. 그럼 넓이가 6이라고 그랬는데 반대가 한다고 했으니까 넓이 얼마 얼마씩? 넓이 얼마 얼마씩 가지고? 3? 30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. 이해가 안 가? 네. 그럼 3, 40 가져가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변 길이가 얼마? 3이지? 네.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길이가 얼마 나와야 돼? 6, 아... 넓이가 밑변 길이가 3, 넓이가 3 나오려면 높이가 2 나와야 되지? 네. 높이가 2 나온다는 건 이 좌표가 얼마라는 거야? 2. 2라는 얘기지.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서 안 갔어? 네. A값을 구하려면 요때 이 좌표 구해야 되지? 네. 좌표라는데 요 점 알아야 이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. 네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? 이해가? 근데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한다? Y는 AX가 지나는 점이기도 하지만 4X 플러스 3Y는 12가 지나는 점이기도 하죠. 즉, 이 점의 좌표는 여태까지 찾은 걸 본다면, 응, 콤마, 2지. 네. 응, 콤마, 2를 어디다 넣어? 여기다 넣어. 이게 X에다. 아, 이게 지나는 점이기도 하니까 여기다 넣어버리면, 응, 나와, 안 나와? 나와요. 나오겠죠. 그 나온 거 다시 여기다 넣어버리면 A 값 나와, 안 나와? 나와요. 나오죠.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? 네. 이해가? 네. 됐어? 네. 네. 2분의 3, 콤마, 2야? A는 2 나오는데? A는 2분의 3 나와야 될 것 같은데? 어머? 어머? 잠깐만. 짜증나? 답이 뭐, 4번이지. 답이 4번이야? 응. 4번이라고? 네. 어머, 나 2분의 3 나오네? 5번 나오네? 언제? 나지? 이렇게. 아, 이런 애기. 눈이 너무